진짜 살 많이 쪘다. 오 예스. 그래 결심했어. 운동을 하는 거야. 아 밥 먹자. 아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의견으로 촬영을 결정한 JJ의 한상 가득 편의점 시즌 1 마지막 편 이마트 24 Let's go. JJ TV 구독 플리즈. 짜잔! 오늘도 이렇게 한상 가득 편의점 음식들로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뭐부터 먹지? 에피타이저. 그래 에피타이저. 콘 샐러드, 고구마 샐러드, 맥앤치즈 샐러드 에피타이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샐러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구마 샐러드. 고구마를 으깨 놔가지고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다른 게 뭐 보이는 게 뭐 안 보이는데? 뭐야? 네 아무튼 달콤한 고구마를 가득 담은 샐러드라고 합니다. 네 고구마랑 옥수수만 들어있는 샐러드. 과연 맛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맛이에요. 달콤한 고구마의 맛과 톡톡 씹혀주는 옥수수의 맛, 그리고 약간의 마요네즈 냄새. 끝! 맛은 있습니다 여러분. 맛은 있는데 뭐랄까 이것만 사서 먹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뭔가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괜찮은 샐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콘 샐러드. 야 이건 보여드려야겠다. 옥수수랑 여기 당근 보이죠 여러분. 옥수수랑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요네즈로 이렇게 버무린 것 같고요. 자 콘 샐러드. 처음에 제가 단 걸 먹다 보니까 되게 상큼하게 느껴져요. 이게 되게 상큼하고 씹히는 게 많아서 여러분 고구마 샐러드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요거를 딱 놓고선 이게 씹히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톡톡톡 터지고 막 뭔가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한번 같이 먹으면 맛있어! 여러분 이거 두 개 사서 같이 드세요. 우와! 그래 보들보들한 고구마도 좋지만 뭔가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더해줘야지 완벽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녀석이 이제 조금 특별하겠죠. 맥앤치즈. 냄새 그냥 와 그냥 치즈를 그냥 다 때려 박았네 그냥. 와 나 와 이 꾸덕꾸덕한 보소. 이거 2200원짜리인데 이 치즈의 향이 그냥 확 올라오고 요 녹인 거 그냥 체다치즈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거 한 세 장 때려 놓나. 와 딱 봐도 꾸덕꾸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즈 오졌다 이거. 와. 치즈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간 맥앤치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맛이에요. 그냥 마카로니 이거 삶아가지고 그냥 치즈 때려놓고선 전자레인지에 돌린 맛. 느끼합니까? 상큼한 거 지금 집어먹고 또 너무 상큼하다 보니까 달달한 것도 집어먹고 또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또 상큼한 거 집어먹고 너무 상큼하니까 느끼한 거 한 그리고 얘네 가격은 2200원씩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입맛이 돋아졌으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마트 24시를 대표하는 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속풀 라면. 해장의 신이라고 써있습니다. 술을 먹고 다음날 해장을 하면서 먹는 라면이라면 아무래도 매콤함이 훅 들어와주면서 칼칼함이 싹 퍼져주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시원하게. 자 반면에 속찬 라면. 감동의 신. 감동의 신? 이거는 솔직히 넣을 문구가 없어갖고 한 것 같아서 해장의 신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감동의 신? 뭐 배부름의 신 이런 걸로 하지 그냥. 아무튼 사골 엑기스와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고기 짬뽕 맛이랍니다. 야 이거 건더기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뭐 요런 걸로 뭐 요런 거
예, 뭐 이런 짜잘짜잘하게 건더기가 듬뿍 들어간. 아, 이름이 속찬라면이라서 배가 듬뿍 부르게 하려면은 막 고기 막 주먹만한 거 하나 빡 들어가 있고 그, 먹어보겠습니다. 속찬라면이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덜 자극적이니까 요 녀석을 먼저 갑니다. 약간 육개장 같기도 하고 우육탕 같기도 해요. 국물에서 진짬뽕처럼 뭔가 불맛도 올라와요. 그러네, 고기 짬뽕이니까 뭐 우육탕 비슷한 맛이 나면은 맞는 거네. 아우 맛있어. 아 얼큰하다. 이걸로 해장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해장의 신 라면에는 갓김치. 아, 땀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얼큰하면서 구수한 맛이 올라오면서 불맛도 느껴지고, 예, 괜찮은 라면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속풀 라면. 보면은 요 녀석이 조금 더 뭔가 뽀얀 느낌이 듭니다. 뭐 사고레키스는 얘한테 들어가 있는데 얘가 더 뽀얗네. 아무튼 먹어봅시다. 과연 술 먹은 다음 날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속이 확 풀리는 라면인지. 아, 좋다. 얼큰하면서 칼칼함이 쫙 들어와요. 와, 칼칼해서 좋다. 화끈하네. 이게 보니까 헛개랑 강황 첨가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매운맛은 엄청나게 맵고 이런 건 아닌데, 목이 딱 칼칼하게 딱 때려주는 느낌이, 와, 이거는 먹는 순간 속이 확 풀린, 이런 느낌. 어허. 아~ 자, 이제 면을 다 먹었으니, 이제 국으로 활용을 하고, 다음 음식 갑니다. 계절 별미, 꼬막 비빔밥, 그리고 두툼 돈가스 샌드위치. 자, 꼬막 비빔밥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밥에다가 요렇게 나름대로 토실토실한 꼬막들, 양념 아주 잘 배어있는 요 꼬막들. 와, 양념장 딱 때려놓고 긁어줘야지. 양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참기름 비벼. 야, 깻잎도 있고 뭐. 와, 근데 꼬막은 한 6-7개 들어있네. 응. 이제 이 위에다가 김가루를 솔솔솔솔솔 뿌려줍니다. 꼬막 비빔밥 완성! 야, 이게 근데 꼬막 비빔밥이라는 게 편의점에서는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는 메뉴잖아요? 근데 4,300원! 4,000원대 가격에 꼬막 비빔밥이 나왔어요. 일단은 맛부터. 꼬막 좋아하는데. 양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간 좋아요. 네, 짭짤하게 잘 돼 있고 살짝 꼬막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으련만? 아니면 조금만 더 많이 들어있거나. 아, 쫄깃쫄깃한 꼬막을 씹어주면서 매콤하고 짭짤함 딱 들어오면서 김가루의 고소함! 이야! 4,300원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왜냐면 꼬막 비빔밥 보통 사 먹으려면 1인분에 얼마야? 거의 7,8천원 넘지 않나? 일단 4,000원에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와, 쫄깃쫄깃하고 꼬막 괜찮아요. 맛있어요. 와, 꼬막 비빔밥 진짜 맛있다. 이게 꼬막 비빔밥이 매콤하고 짭조름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짱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조절을 해줘야지. 맵고 짠 거에는 느끼한 걸로 맥앤치즈. 입안이 느끼해졌어. 그럴 때 자극적인 맵고 짠 거. 지금 입안에서 간이 딱 맞아. 와, 두툼 돈가스 샌드위치. 야, 진짜 돈가스 진짜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식빵이 위에 아래로 있고 안에는 괜히 열어봤네. 나 보이냐?
그냥 단순하게 식빵 안에다가 돈가스 두툼하게 딱 넣어놓은 양념돼 있는 돈가스. 네, 뭐 그런 샌드위치입니다. 돈가스 고기의 느낌이 쫀득쫀득하고 질기면서 그렇게 씹히는 고기의 맛이 아니고 그 고기 같아요. 여러분 왜 그 3분 요리 함박스테이크 먹으면 그렇게 야들야들하게 다 다져놔가지고 뭉쳐놓은 거 있잖아요. 꼭 그냥 야들야들 부드러운 함박스테이크나 미트볼 뭐 그런 식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껍게 넣을 수가 있었구만. 근데 이것만 먹으면 살짝 부족한 감이 있어서 오케이. 이게 너무 빵도 보들보들하고 돈가스도 보들보들한 고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아삭아삭 씹혀주거나 톡톡 터져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샐러드 오케이. 부드러워. 톡톡 터지면서 아삭함이 추가되니까 한결 맛있게 느껴져. 돈가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목이 좀 막혀갖고 네, 목이 막히니까 음료수를 좀 먹죠. 하와이안 썬 구아바 넥타. 구아바 망고를 유학하는 그 구아바 살짝 상콤한 향이 나는데 제가 구아바를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열대 과일이잖아요 구아바. 그냥 상큼하고 살짝 신맛이 있는 그런 느낌의 음료수. 막 냄새가 역하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맛있어요. 다음 음식입니다. 맛있는 매운 불족발 글램 차우더 수프. 야, 이름부터 맛있는 매운 불족발이에요. 어디 한번 정말 맛이 있는지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그러니까 족발집의 족발에는 비할 게 못 되긴 하는데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족발 중엔 제일 맛있어. 매콤하게 간도 잘 배있고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한 게 맛있다. 매콤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수프를 같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매콤할 때 꽤 맵네. 꽤 매워요. 이거 한 불닭볶음면 정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우, 맵네. 매우니까 클램 차우더 수프, 바지락 수프인데, 와,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건더기가 이렇게 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바지락의 풍미가 많이 느껴지네요. 살짝 비려. 바다의 맛. 비려. 아니, 다른 스프 사올 걸, 씨. 자, 다시. 맛있는 매운 왕족발. 맛있는. 자, 다시. 비려. 다시. 맛있는 매운 불족발. 이거 되게 괜찮다. 딱 소주 먹고 싶을 때 이거 불족발 딱 사가지고 딱 한 입 먹고 맛있어요. 근데 꽤 맵다. 비려 이씨. 그러니까 비린 맛에 먹는 스프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비려. 네, 제가 비린 걸 잘 못 먹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마로 매운맛을 중화를 시켜봅시다. 고구마 딱 먹어주고 괜찮네. 고구마가 딱 매운맛을 잡아주면 매운 걸 또 먹을 수 있지. 맵다. 자, 이번 음료수는 하와이안 썬 파인애플 오렌지. 파인애플만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오렌지를 섞어놨어요. 그냥 오렌지 주스랑 파인애플 주스 섞어놓은 맛. 나쁘진 않아요. 달콤합니다. 뭔가 막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진 않는데 그냥 적당히 술안주로 먹기 좋은 정도의 양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디저트
진한 뉴욕 치즈케이크입니다. 짜자잔. 야. 뭐니? 맛있어. 아, 보들보들해. 그 치즈케이크 특유의 그 꾸덕꾸덕함과 달짝지근함과 고소함과 느끼함을 다 가지고 있는 되게 괜찮은 케이크인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이 정도면 뭐. 아우, 사르르 녹네 그냥. 다음은 떠먹는 쿠키 티라미슈. 짜자잔. 뭔가 가운데 이게 있는데 누구냐 너? 요게 쿠키인가? 뭔가 되게 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뭔가 스펀지 같은 식감에 촉촉한 커피향이 나는 이렇게 빵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티라미슈. 오, 와우. 크림이 그냥 듬뿍. 야, 이것도 100% 맛있다, 이거. 이거 이게 살살 녹는다, 이거. 들어가면 이제 녹는다, 녹는다. 맛있어. 아, 이거 살 절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게 위에 빵이 이렇게 빵만 집어먹었을 때는 커피향이 감돌면서 그냥 부드럽게 녹아서 사라지는데 그렇게 막 크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크림이랑 같이 들어가주면은 이 빵이 촉촉하면서 푸석푸석한 게 으스러지면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크림 딱 해주면, 야, 티라미슈는 언제 먹어도 존맛 땡깁니다. 자, 상큼함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뿌티체레 워터젤리 플러스 포도. 아, 시원하다. 음료수도 아닌 게 젤리도 아닌 게 막 이렇게 흐물흐물 막 촥 시원하게. 아, 괜찮네. 아, 달콤한 거는 이게 몸서리치게 맛있어. 와, 어우, 달어. 너무 달 때는 상큼함으로. 근데 이것도 진짜 달 텐데 지금 이거 먹다 먹으니까 하나도 안 달고 상큼함만 느껴져 지금. 마무리. 너무 달긴 한데 너무 맛은 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한상 가득 편의점 이마트 24와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한상 가득 편의점 5군데 편의점의 먹방을 진행을 했고 시즌 1 한상 가득 편의점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 가득 편의점의 시즌 2 언제 찾아오냐고요? 신메뉴가 많이 나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십시오.